씨. 아 예. 집에 갔을 때 인턴으로 왔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예. 근데 그때 우리 제작진한테 꼭 좀 나 좀 불러달라고 나중에라고 얘기를 했대요. 근데 약속을 지킨 거예요. 집에 팔 게 너무 많은데. 진짜로. 제가 알기로는 신동 씨가 굉장히 막 기계랑 이런 그러니까. 것들을 좋아해요. 그게 잘 만지죠. 네, 엄청 좋아해요.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에 와서 오래된 노트북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. 아니, 박물관 아니냐며. 두 분은. 어떻게 이렇게 그러게? 친해요? 저희가 사실 뭐 방송 오가면서 인사는 했지만 친분이 없었어요. 그러다가 골프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한번 하면 네다섯 시간을 계속 같이 있잖아요. 걸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끝나고 술도 한잔하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구나. 네, 그때 또 친해졌던 거죠. 네. 둘이 몇 살 차이죠? 제가 85년생. 네. 두 살 차이네. 네. 딱 좀 얼마나 좋아. 심지어 두 살 차이잖아요, 우리. 딱 좋아. 더 좋아하고 아, 서로 결혼하면 좋은 상대로 지목을 한 적이 있어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오늘 그거 하려고 지금 불렀네. 이거 알아야지.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? 어차피 나 이사하면 돼? 사실 얘기 좀 해봐요. 왜 서로 결혼 상대로 지목을 한 거예요? 먼저 얘기해봐요.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? 왜 내가 얘기했어요? 해야 돼요? 이거 뭐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확실히 되게 현명한 선택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. 제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물어보면 항상 하지 마 그런 거 돈 쓰지 마 이런 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. 그런 그렇게까지 이게 깊은 관계였어.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. 그래서 여주 씨가 뭘 이거... 팔고 안 팔아야 될지 이제 그거는 일단 팔지 말아봐. 아니 신동 씨가 보면은 이게 톤이 커요. 순수미도 좋고 너무 커요.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잘 모아둬라. 그 누나가 어? 너 모아둔 거 있으면 잘 관리해주고 아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.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아니 이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 혹시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좀 잘 모아두는 게 좋겠다. 지금 이렇게 딱 투샷을 보니까 왠지 굉장히 잘 어울리고 괜찮아. 네, 아니 얼마나 됐어요? 친하게 지내는지 이렇게. 저희 4년? 이 정도? 그러면 이제 4년이면 무르익었다. 됐어. 근데 막 진짜로 너무나 좋고 가끔은 되게 남자 형제 같은 느낌도 막 들고 친해서 그게 짱이에요. 그렇죠. 사실 그런 걸로는 결혼 상대나 여자친구 너무 다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이 얘기는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확실히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다. 네. 나도. 아니 근데 외모는 계속 이제 뭐 나이 들어가면서 바뀌는 거고. 근데 뭘 얘기해도 안 통하겠다 오늘. 네.